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용일 뿐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고로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게임을 실행하려고 하면 자꾸 용량 부족한 게 떠서 뭐 화면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윈도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계속 증상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상담시에 하드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간단한 접촉 불량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막상 출장을 가보니까 이제 어이없게도 120기가 용량이었고요. 이 정도면 게임 한두 개 설치하면 바로 꽉 차죠. 그래서 백업용 디스크가 따로 필요한 거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우선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용량 부족이고요. 쉽게 조치할 수도 있어요. 뭐 백업용 하드 디스크를 별도로 장착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용량이 큰 SSD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SSD는 단순히 백업용, 그다음에 새로 장착한 이제 240기가는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5 4세대 모델, 그다음에 메모리는 8기가 램. 이 정도면 이제 게임하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은 용량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부품 조합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웬만하면 조립 컴퓨터나 기본적인 컴퓨터는 메모리든 뭐든 같은 제조사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새로 장착한 SSD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새로 장착했으니까 당연할 건데 모든 디스크 성능에 있어서 정상으로 출력이 됐고요.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윈도우 10이 나오세요. 근데 저희도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7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간단한 작업인데, 최적화하고 기본적인 불필요한 기능들은 다 끄는 거예요. 이게 컴 수리존에서만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게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빠짐없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픽 카드가 1060인데, 확실하게 문제 없이 게임을 하시려면, 그래도 한 16기가 정도는 메모리를 장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고요. 뭐 인터넷 속도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속도 모든 면에서 빨라요. 근데 아마 윈도우 10이라고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장에서 SSD를 바로 추가를 해드렸어요.